선거제 개편안을 놓고 정치권이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양보가 결코 쉽지 않은 선거 관련 법안인데다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같은 예민한 법까지 함께 묶어서 패스트트랙에 올릴 예정이라 더 격해졌습니다. 특히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와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이 강하게 부딪혔는데 먼저 두 의원이 주고받은 설전을 보실까요? 정치권의 날선 대립, 그 맥락을 엿볼 수 있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발단은 여야 4당의 선거제 잠정 합의 직후에 나온 심상정 위원장의 이 말. 아니, 국민들은 산식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 컴퓨터를 칠 때 컴퓨터 치는 방법만 알면 되지. 어제 충돌은 국민 무시, 좁쌀 정치였습니다. 국민을 알 필요 없는 이런 기형적인 제도 왜 만들겠습니까, 여러분? 정치개혁이라는 큰 호박을 굴리려고 해야지 말꼬리나 잡는 그런 좁쌀 정치를 해서 되겠느냐. 오늘은 서로 이해 안 된다며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을 좁쌀로 여기는 정치 아닌가. 명칭도 낯선 50%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실체가 여의도 최대 수수께끼가 되고 있습니다. 완전한 가짜뉴스다. 5당 합의사항과 180도로 배치된 그런 법안을 제출한 나경원 대표야말로 정말 미스테리다. 지난해 12월 여야 합의로 연동형 적극 검토하기로 해놓고 비례대표 확대 및 비례 지역구 의석 비율, 의원 정수,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 등에 대하여 정개특위의 합의에 따른다. 이제와 딴소리라는 게 심의위원장 불만이고 나 원내대표 입장에선 정의당이 선거제 개편에만 매달려 야당 역할 못한다는 겁니다. SBS 박하정입니다.